아파트에 갔습니다. 제가 올해 집과한 복숭아들이 이렇게 열렸습니다. 많이 딴다고 했지만 좀 들단 게좀 있네요. 이것처럼 조카를 가지를 빠져먹은 데는 이렇게 많이 달리고 잘 이렇게 여기는 아직 좀 있어야지. 이것처럼 한개 달아야 되는데 두개 달았는데. 가지가 있는데도 이렇게 되는 그게 열과입니다, 열과. 상품으로는, 이 햇빛을 받아버리면 이런 상품으로 효과가 없습니다. 이렇게 열과도 많이 생깁니다. 비가 많으니까 병이 든 복숭아도 많고요. 자, 이렇게 햇볕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열과가 돼버려서 상품으로는 가치가 없게 됩니다. 여기는 좀 복숭아가 좀 좋게 잘 되어요. 이게 다 열과가 돼요. 그래서 복숭아를 젓갈을 하고 잘 키워야 되겠습니다. 저희 장인어른께서 적고하신 건데요. 좀 많이 달렸죠. 많이 달렸습니다. 이렇게 돼버리면 복숭아가 상품으로는 조금 못할 것 여기 보면 복숭아를, 저기, 젓갈을 못한 것 같아요. 한 개를 달아야 되는데, 두세 개를 달아셔가지고. 어쩔 수 없습니다. 복불복입니다. 그래도. 비가 와서 그런지, 이렇게, 가지가 꺾여버렸네요. 여기 보시면 참 무지하게 달렸지 않습니까? 이건 젓갈을 한다고 하셨지만 빠진 가지입니다. 이게 젓갈을 하다 보면 원체 열매가 작기 때문에 이런 가지들이 많이 생기고 잘못하면 가지가 부러져요. 여기는 젓갈이 잘된것 같습니다. 잘 돼도 이렇게 열과가 생기는 거. 이 올복숭아인데요. 올복숭아는 그래도 농사짓기가 좀 수월합니다. 왜냐하면 빨리 익고 저기도 보면 거의 적과가 안된 겁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봐야 되겠다. 뭐 지금이라도 따면 좀 좋은 거예요. 이게 가지에 이렇게 붙어버립니다.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이 크면서 이게 상품을 팔 수가 없게 됩니다. 아, 복숭아 많이 달리긴 많이 달렸네요. 장인어른께서 고생하셨지만 아직까지 젓과가 익숙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열과가 되고 많이 달리고 그래도 여기는 좀 상품이 될 만한 것들이 조금 많이 달렸네요.
올해 장인어른 계속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여기는 조금 있어야지 할 수 있겠습니다. 예, 여기는 조카가 좀 잘된것 같습니다. 복숭아가 여기도 조금 많이 다셔서 복숭아는 또 잡니다. 이쁘게 잘 익었죠? 올해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. 예, 오늘 제가 작업할 것은 복숭아 5kg 박스 16개 하고 택배 6개 받고 좀 괜찮은 것만 딴 겁니다. 아, 돈 듭니다.